재건축 초과액환 수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재건축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저층 주거단지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계주공 5단지처럼 용적률이나 대지지분 같은 것들로 재건축 수익성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반 분양 세대가 많은지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용적률과 대지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용적률과 대지 지분이 좋은 재건축 수익성이 좀 나오는 이런 단지들은 대부분 이제 그 개발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거는 막 200%대 좀 애매한 재건축을 하기에 그런 단지들만 남아있고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거기다가 이제 공사비 같은 것들도 막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예요. 이게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완화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추가 분담금 외에도 이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또 고려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가 나오냐. 보시면은 이게 완화는 됐어요. 그 기존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요 현행이 뭐 기존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한데 3천만 원 넘으면 이제 초과액이 3천만 원 넘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를 적용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부과율도 이렇게 됐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8천만 원이 넘어야 이제 부과를 하고 뭐 이렇게 구간도 좀 넓혀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초과 이익을 어떻게 그 만드냐. 그러니까 재건축 부담금 산정 그 식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초과 이익에다가 이 부담률을 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과율을. 근데 초과 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냐면은 이 종료 시점 주택 가격이 있어요. 그 준공 시점으로 보는데 개시 시점 주택 가격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설립 인가 시점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여기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라서 그 올랐다. 그러니까 재건축 호재가 아니라라고 했으면은 이제 올랐을 상승분을 또 빼죠. 그리고 개발 비용 같은 것들을 공제해서 초과 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완화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1세대 1주택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보유 기간에 따라서 감면율을 별도로 뒀죠. 이제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 뒀고 그리고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한해서만 담보 제공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게 원래 이제 입주할 때 내는 거잖아요. 재건축 초과액환수제 그 재건축 부담금은 이제 입주할 때 내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주택 양도시까지 납부를 좀 유예를 해주는 그런 안들을 좀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 얼마 나오냐? 일부 이제 용산이나 강남에 사업 수익성이 너무 좋은데 이런 데 한 7, 8억도 나온다라는 거고요. 세대당. 그리고 이제 그 평균적으로 얼마냐? 이번에 이제 재건축 그 초과액 환수제 관련된 법을 좀 개정을 하면서 그때까지 좀 유예가 됐었죠. 부과 자체가. 그러다가 이제 부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반포 현대 아파트 여기 같은 경우가 첫 번째로 이제 부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포함해서 68개 정도 이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한 가구당 평균 한 1억 정도 또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그래서 보통 이제 재건축 한다라고 해 가지고 억대 추가 분담금 내라라고 하면은 조합원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얹어서 이제 재건축 부담금까지 한 1억 내라라고 하면은 이게 그 재건축 사업을 앞으로 하기 좀 만만치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반포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 초과액환수제 그 관련 법이 좀 개정이 되고 첫 번째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가 됐는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하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 우리는 다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일단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아까 이거 공제한다라고 했잖아요. 초과액 산정할 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통계상 좀 오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은 23.4%인데 우리가 뭐 여러 단지를 한번 해보고 뭐 KB지수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니까 이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 그 재건축 부담금 산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다투겠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이제 재건축 단지들에서 재건축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재건축하려면은 사실 재건축 초과액환수제를 좀 폐지하자는 움직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폐지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내기보다는 뭐 이런 소송전을 통해서 좀 다툰 다음에 이제 내겠다라는 이제 그 생각이 큰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가 예전에 그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차례 다퉈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최근에 한 7년 만에 그 합헌 결정이 나왔죠. 그래서 이건 이중과세도 아니고 개발부담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내야 된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그 합헌이다라고 이제 결정이 나왔던 사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때문에 사실 앞으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안 그래도 지금 수익성이 안 나오는데 이게 재건축 부담금까지 부과를 해야 된다,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더 그 진행이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그 뭐 저희 그 라이브 방송 그 월수금 점심 시간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뭐 영상도 잘라서 저희가 계속 이제 스크립트 올려드리니까 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사무실에 문의도 좀 주시고, 그리고 따로 이제 뭐 댓글을 달아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메일 같은 것들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들을 저희가 라이브 시간에 좀 다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 전문가의 뭐 의견을 좀 듣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뭐 댓글이든 메일이든 뭐 전화든 뭐 이렇게 주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라이브에서 좀 적절한 부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